왜 올림픽 때마다 금메달이 막 몇 개씩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골든데이들이 있는데 이번엔 진짜 기가 막히게 설 연휴예요. 이게 스켈레톤이라는 경기가 설 당일날 윤성빈 선수가 3, 4차 레이스를 합니다. 그러니까 마지막 레이스가 설 당일날 펼쳐지기 때문에 금메달 결정이 되는 날이거든요. 세계 랭킹 1위. 그렇죠. 현재 세계 랭킹 1위고 그 이후 17일날이 메달 받치죠. 쇼트트랙이 쇼트트랙. 쭉쭉 이어집니다. 최민정 선수, 심석희 선수가 출전한 1500미.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선수들의 주력 경기거든요. 이때 예. 금메달 혹은 은메달까지 금은동 다 예,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남자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약간 이슈 몰이를 못하고 있는데 황대현 선수라든지 같은 날 메달이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러고 나면 연휴 마지막 날 18일이 되면 드디어 이상화 선수가 스피드스케이팅 500m 레이스를 펼치게 됩니다. 벌써 올림픽 2연패했고 3연패라는 예. 그 금자탑을 쌓을 수 있게끔 이 설 연휴 기간 동안 아주 신나는 일들만 쫙쫙쫙 예. 벌어졌으면 좋겠다. 아, 이게...